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몽골 래퍼 군소루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Dog to Dog을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소루는 침이 마르게 칭찬한 몽골 래퍼고, 침이 마르게 칭찬한 이유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뼛속까지 깃들어 있는 몽골 래퍼기 때문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가진 래퍼, 미국의 본토 흑인 래퍼들의 바이브와 크게 다르지 않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래퍼들은 제가 국적 불문하고 이유 없이 좋아한다는 거. 군소루의 떡투떡은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이미 한번 봤는데 예술입니다. 군소루의 뮤직비디오는 진짜 한국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맛집이에요. 군소루의 뮤직비디오를 극찬하는 이유는 오리지널러티에 있다 이겁니다. 본토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몽골로 갖고 오는 래퍼예요. 근데 그게 개인 역량으로 얼마만큼 그런 것들을 본토의 느낌으로 구현해내느냐가 중요한데, 군소루는 정말 본토의 느낌으로 가지고 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멋있고 그거를 높게 사요. 가사도 모르지만 그냥 그 인터내셔널한 플로우와 음악적인 바이브에 그냥 이유 없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래퍼에 대해서는 긴 말하지 않고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소루의 Dog to Dog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Hmm. 바이브는 그냥 옛날 미국의 올스쿨 더티 사우스 같은 느낌이에요. 아마떡 하는 이 라인 있잖아요. 되게 좋다. 약간 저 누구 느낌 났냐면 36 마피아 같은 느낌 있잖아요. 막 주시제이가 계속 추임새로 에호 하면서 막 이런 거 넣는 그런 턴업 시키는 곡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나는 것 같아. 에이. 아웃핏 보세요. 아, 저렇게 그 듀렉을 이렇게 매듭을 짓지 않고 이렇게 머리에 걸쳐서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이거 뭔지 알죠? 그러니까 그 느낌들을 안다니까. 그리고 조끼에다가 좀 베기 팬츠 같은 거 입고 나와서 지금 퍼포먼스 하는 느낌은 약간 투팍의 그런 느낌도 있어요. 오. 이거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36 마피아의 음악적 바이브로 마다 만든 음악 같아요. 에이 에이 아마따 에이 에이. 야, 그냥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 친구는 힙합이야.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 뮤직비디오만 보면 이 래퍼가 얼마나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힙합으로 느끼고 살아가는지를 딱 알잖아. 플로우도 미쳤어. 네, 이래서 군소루를 좋아합니다. 뭐 뮤직비디오, 음악, 뭐 패션, 뭐 하나하나. 아, 그냥 뭐 군소루는 예술입니다. 예술이에요. 아, 진짜
너무 멋있네. 이제 제가 가끔 저희 구독자들한테 뭐 인스타그램 DM 같은 걸로 질문 받는 것 중에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힙합의 지향점, 가치라는 게 있겠죠. 뭐 누군가는 뭔가 자국 내의 그런 어떤 고유의 스타일을 좀 힙합으로 만드는 게 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본토의 바이브를 그대로 자신의 나라에 접목시켜서 갖고 오는 것을 최고로 치는 경향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려서부터 힙합을 듣고 자란 어떤 환경이나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봤을 때는 저는 본토의 것을 자신의 나라에 가져와서 자신의 식대로 표현하는 래퍼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가치는 항상 제가 누누이 말하는 오리지널러티에 있어요. 오리지널러티가 있는 래퍼들을 제가 생각하는 래퍼들 중에서 최고의 래퍼로 칩니다. 군소루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정말 끝내주는 음악을 갖고 오고 끝내주는 플로우를 만드는 래퍼예요. 아웃핏의 느낌이나 퍼포먼스 할 때 그냥 움직임을 보면 저는 알 수 있거든요. 이 래퍼가 얼마나 본토의 것을 자신의 몸속에 흡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군소루는 그냥 그대로 흡수를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봤을 때 그냥 움직임 자체가 여느 래퍼들이랑은 달라요. 저는 이 떡투떡 이 훅 라인 들었을 때도 솔직히 좀 소름 돋았어요. 옛날 막 36 마피아나 뭐 캐시머니 같은 그런 바이브들도 이 곡에서 전 느껴졌거든요. 이런 뭐 에미넴 같은 스타일의 공격적인 스킬풀한 랩 메이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더리 사우스 특유의 바이브로 굉장히 여유로우면서도 뭔가 좀 엣지 있는 스타일리시한 그런 플로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군소루는 후자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뮤직비디오, 아웃핏, 뭐 플로우 이런 것들이 제 기준에서는 너무나 세련된 것들, 최상의 멋있는 것들을 가져오는 래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